스크럴 포스크는 항상 이름이 힘들어. 냄새는 똥이다. 컬러에 너무 반했지. 아침에 팍팍팍팍 보다는 살살살 무너짐도 그냥 없어요. 진짜 미친놈이 쿠션인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 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메이크업을 하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내일 되면은 2022년 1월 1일이에요. 제가 올해 올린 영상들을 보니까 베이스 리뷰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립 리뷰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2021년 내가 존나 겁나 잘 쓴 인생 파운데이션 쿠션을 추천드릴 거예요. 보니까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딥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위에 카드 클릭하셔서 리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데 둘, 쿠션 두 개 이렇게 딱딱 둘둘 나눠지더라고요. 2대2로. 작년에는 잘 쓴 쿠션 vs 못 쓴 쿠션 이렇게 좀 경쟁 아닌 경쟁을 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네 가지 모두 다 잘 사용했다 그런 영상이었고, 말이 너무 길었어. 파운데이션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클리오 킬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이에요. 클리오 하면 뭡니까 여러분? 베이스 너무 잘 만들고 그냥 베이스에 미친 브랜드잖아요. 쿠션만 잘 사용하다가 이 제품은 클리오 파운데이션을 처음 만난 제품이에요. 컬러가 샌드 컬러까지 나와서 제 피부에 탁 맞는 그런 컬러였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가볍게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 매트한 느낌이 아니고 살짝 세미 매트에서 매트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요거를 진짜 너무너무 잘 썼거든요. 어느 정도로 잘 썼냐면 요거 주둥이가 이렇게 펌핑이 이렇게 들어워질 정도로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거는 38g입니다. 대부분 파운데이션 30g으로 나오는데 8g을 더 넣어주셨고요.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덜 매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얼굴에 얇게 촥 발리는데 킬커버답게, 클리오답게 커버력이 중상 정도라서 완전 진짜 죽이는 커버는 아니지만 이런 썩어버린 요 볼따구 정도의 커버력은 해주지 못하지만 붉은기 커버라든지 얼굴을 정말 정말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굳이 계절을 추천드리면 여름에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파운데이션이고요. 단독으로만 썼을 때 매끈하게 보송하게 피부를 블러 처리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파운데이션이라서 나는 진짜 딱 매끈하고 뽀송한 마무리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조금 쫀득하거나 촉촉한 비비크림이나 CC크림이랑 섞어서 바르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거 사용하면 파우더 처리는 따로 안 할 정도로 요것만 바르고 그냥 메이크업하고 마스크 끼고 나갔어요. 다만 아쉬운 건 향이 정말 쉐따다? 향이 조금 쉐따다. 요게 좀 노림수가 있어. 좀 날 속였어. 왜냐면 처음에 맡았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플로럴 향? 퍼프로 얼굴 두드리면서 점점점 그 침냄새로 바뀌어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그 침냄새로 그거거든요? 향이 조금 미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요거 단독 리뷰할 때도 제품 다 좋은데 진짜 향이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제품이었고요. 건성분들을 제외한 모든 피부분들에게 다 추천드리고 싶고, 얇게 올라가면서 커버력은 죽이면서 피부 표현은 정말 매끈하지만 냄새는 똥이다. 냄새 하나만큼은 조금 추천드릴 수 없다. 다음 파운데이션! 다음 파운데이션은 그나마 비교적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제품이에요. 자빈드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작년 연말에 제가 자빈드서울 윙크 쿠션이 인생 쿠션이다, 요거는 진짜 하루가 넘도록 좋은 걸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자빈드서울 쿠션을 한 4통째 썼는데 웬걸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또 나왔어요. 클리오와 다르게 얘는 자석 뚜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급진지 몰라요. 컬러도 쿠션과 동일한 컬러로 나와서 저는 가장 어두운 23호 커버 베이지를 사용을 했는데, 커버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23호인 분들보다는 저처럼 평소에 24호, 5호 사용하는 분들이 딱 사용하면 차분하게. 오늘 메이크업 요거 윙크 파운데이션으로 하고 얼굴 안쪽에만 밝은 컨실러로 하이라이팅을 해줬는데 너무 밝아, 너무 화사해, 약간 요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자빈드서울 윙크 쿠션을 사용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쿠션보다 얘가 조금 더 쫀득하고 윤기 있게 마무리가 돼요. 쿠션은 살
짜게 윤기가 도는 세미매트한 쿠션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쿠션보다 촉촉하면서 피부가 매끈하게 표현이 돼요. 클리오는 세미매트에서 매트로 가는 버전이라면 얘는 뭔가 세미매트와 세미글로우 중간에 있는 정도? 모든 피부분들이 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살짝의 잿빛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잿빛이 나쁜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쁜 잿빛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코 옆에 붉은기나 수영 커버 하셔야 되는 남성분들 이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면 잡티 커버는 잘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볼록 올라온 트러블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수영 커버라든지 붉은기 커버 너무너무 잘 돼요. 왜냐면 옐로우 베이스에 예쁜 잿빛이 조금 들어있어서 파운데이션이랑 비비크림을 섞어서 쓰는 듯한 컬러감과 쫀득함이 있어요. 얘는 사계절 상관없이 피부 타입 상관없이 사용하기 딱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자빈드 서울이 올리브영 온라인몰엔 들어와 있지만 매장엔 아직 입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색상 테스트 하시기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자빈드 서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17호, 19호, 21호, 23호 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컬러가 조금 차분차분하게 나와서 진짜 23호인 분들은 22호나 21호를 사용하시 조금 화사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평소에 조금 어두운 피부 표현 24호, 25호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23호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모난 데 없고 다 고루고루 좋은 파운데이션이어서 올해 잘 쓴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오늘도 얘를 쓴 만큼 앞으로도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도 꼭 입점이 됐으면 2022년에는 그거는 저의 작은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 파운데이션보다 쿠션을 조금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쿠션 두 가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 땅뚜 픽싱 글로우 쿠션 참호 베이지. 이름 겁나 길어. 투쿨포스쿨은 항상 이름이 힘들어. 근데 내가 잘 쓴 거기 때문에 조금 외운 것 같아. 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쿠션들은 다 리뷰했거든요. 진홍갱이라는 사람은 투쿨포스쿨 쿠션을 다 리뷰했다는 거 진짜... 투쿨포스쿨 선생님들 보고 계신다면 절 좀 봐주세요. 투쿨포스쿨 쿠션을 사용하면서 인생까지 만난 적은 없거든요. 이건 진짜 평생 쓸 거야. 진짜 내 맘에 100점이야. 그랬던 쿠션이 없었는데 픽싱글로우 쿠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컬러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투쿨포스쿨 3호 기준으로는 저한테 조금 밝거나 화사하거나 조금 컬러 면으로 뜨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거 픽싱글로우 쿠션은 3호치고 저한테 너무 차분하게 딱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컬러에 너무 반했지. 근데 촉촉하게 발리는데 커버력 기깔 나네? 투쿨포스쿨 쿠션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쿨이 쿠션을 좀 잘 만들어요. 클리오 선생님들 쿠션이랑 거의 동급으로 커버력이 정말 정말 좋은데 양 조절을 자칫 잘못하면 두꺼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얇게 쫌쫌따리로 얹고 얹고 하면은 정말 고급지면서 촉촉하면서 약간 깐달걀 스타일로다가 마무리가 돼요. 요거는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는 쿠션이어서 아침에 팍팍팍팍 보다는 무너짐이 막 그렇게 예쁘진 않았지만 더러운 편도 아니었어요. 남이 진짜 코앞에서 이렇게 확인해야 너 약간 무너지려고 한다 그 정도의 느낌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투쿨포스쿨을 리뷰하면서 퍼프가 마음에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픽싱글로우 쿠션의 퍼프는 너무 좋은 거지. 내가 좋아하는 에스쁘아의 퍼프 느낌이 나는 거지. 살짝 카스테라 쫀쫀 보슬보슬한 요 쿠션이랑 궁합이 너무 좋아서 퍼프만 따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퍼프의 질감이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으면서 퐁실퐁실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에요. 쿠션도 마음에 들었는데 퍼프까지 좋네? 이거는 진짜 왜 안 사? 올영 일하면서 쿠션 추천해주세요 이러면 얘를 가장 많이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막 나온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잘 사용했어요. 살짝 아쉽다면 투쿨도 쿠션이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리필 포함해서 3만원 중후반대니까 로드샵 쿠션 치고는 가격이 조금 있다. 하지만 제품력은 따봉이다. 나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광이 좋아 하시는 분들이 바르셨을 때 딱 만족하실 만한 그 정도의 촉촉이 쿠션이에요. 대망의 마지막 쿠션은 거의 한 달도 안 된 쿠션인데 인생 쿠션이라고 하면 좀 웃기실 수도 있는데 한 달밖에 안 썼는데도 그만큼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내가 잘 썼다 할 수 있는 쿠션 스마트 라이프 C예요. C.
진짜 감사하게도 피 선생님들이 립을 이어서 쿠션까지 이렇게 전 색상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반했던 쿠션이에요. 얘는 진짜 올해 1등이라고 뽑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별 기대 없이 사용을 하고 리뷰를 했는데 진짜 미친놈인 쿠션인 거지. 이 쿠션이 왜 이제서야 이 세상에 빛을 발했을까. 전 국민이 사용해봐야 될 그런 쿠션이에요. 왜냐하면 쿠션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요. 퍼프도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것도 에스쁘아랑 거의 비슷하게 퐁실퐁실 카스테라 몽골몽골한 퍼프라서 피부에 이렇게 톡톡톡톡 예쁘게 정말 잘 올라가는 퍼프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도 했고 추천도 했던 제품인데 정말 얇고 촉촉하게 발려요. 내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발라도 이걸로 얼굴 팍팍팍 두댕기면은 뭔가 생기 있는 내 피부가 원래 좋았던 사람인 것처럼 발리기 때문에 핏두르마 핏두르마 발라도 예쁘게 마무리가 되는 쿠션이어서 아침에 바쁜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진짜 그냥 아침에 이렇게 바르고 나가셔도 늘 걱정 없는. 다만 아쉬울 수도 있는 건 커버력이에요. 커버력이 막 높은 쿠션은 아니고 100이 최고 커버력이라면 얘는 한 4,50 정도라서 저처럼 트러블이나 흔적이 많으신 분들은 쿠션 사용하시고 컨실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귀찮은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던 쿠션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나만 쓰기 너무 아까워서 저랑 진짜 친한 실버주 누나한테 요거를 선물하려고 요것보다 한 단계 밝은 컬러로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평소에 화장을 막 하고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얼굴 찝찝하다고 거의 생얼로 다니는 친구인데 피부가 민감한 친구인데 그냥 우리 밥 먹다가 맥도날드 앞에서 누나 이거 발라보라고 제발. 그 누나가 내 피부 너무 좋다고 막 무너짐도 없다고 이래가지고 어때요? 와 이거 진짜 만지작을 3주야 돼. 근데 진짜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 어. 피부가 누나 진짜 장난이 그러니까. 아니야. 저 바깥에서 지금 처음 바르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선물해줬거든요, 피? 제가 안 쓰... 와! LG지? 너무 예뻐. 피부 내가 딱 원하던 피부야. 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입니다. 오늘 피부 진짜 예뻐, 굴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원래 화장이란 게 집에서 씻고 스킨케어 하고서 파데에다 쿠션 바르면 딱 예쁜데 바깥에서 갑자기 화장하려고 하면 안 먹고 뜨고 갈라지고 막 끼고 이런 거 알잖아요. 바깥에서 우리 한 만난 지 3, 4시간 됐을 때 그냥 커피 먹다가 발라볼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지. 막 소리 지르면서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그래서 그 누나 실버주가 이거 진짜 만든 분 상줘야 된다. 뭐 이런 쿠션이 다 있냐. 이럴 정도로 진짜 첫인상에서부터 극찬을 했던 쿠션인데 촉촉함에 비해서 마스크 묻어남도 진짜 덜했고요. 무너짐도 그냥 없어요. 오늘 보여드린 파운데이션 두 가지, 쿠션 두 가지 중에서 베스트 원을 뽑아라고 하면 저는 요 피예요. 나는 휘뚜루마뚜루 잘 쓸 쿠션이 필요하다. 난 이제 쿠션 실패하고 싶지 않다 하셨던 분들 피 쿠션 글래스 꼭 사용해보세요. 피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피도 아직 자빈드 서울처럼 오프라인에 입점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 테스트하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옐로우 베이스인데 상아빛이 같이 가미가 돼서 화사한 컬러예요. 저는 03 내추럴 글래스 컬러를 사용하는데 화사한 23호 컬러 적당하게 화사하게 예쁜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기 때문에 진짜 피 선생님들 보고 계신다면 25호 제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4개 중에서 피 쿠션 얘기할 때 말도 많았고 흥분한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애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영업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쿠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말이 길었던 겁니다. 오늘 네 가지 베이스들은 다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진홍행 이 새끼가 말을 조금 못한 것 같아. 제품이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각각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더 깊숙한 리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2021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바로 내일인 2022년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진홍랭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재미지고 맛깔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